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창중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한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창중 목사는 교역 11시에 사무실에 와서 사퇴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사인해서 페이퍼를 저한테 주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본 즉 그쪽 이창중을 도왔던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들끼리도 이건 불법이다. 불법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회장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다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이런 참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몇 사람이 빠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창중 당신이 부회장으로서 누구 말을 들었든 본인이 결정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불법의 그 당사자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사표를 내고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주변에서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창정 목사가 자기가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편지를 써서 어저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임원으로서 부회장으로서의 사퇴는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부회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회원으로서 이렇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 정리인 대로 제명하기를 해서 제가 동의 제청을 묻겠습니다. 자, 제명을 해서 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사위원회에서 올렸습니다. 자, 동의하시면 누구 동의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하기를 동의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예. 조사위원장이 동의를 했습니다.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관원 목사님 제청. 자, 가함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창종 목사는 오늘부로 뉴욕 교회협의회 회원에서 제명됨을 공고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회원정리위원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원정리위원장 김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